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미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센서 스튜디오 신규 콘텐츠 콜로세움, 역사상 있었던 라이벌 국가 간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는 콘텐츠입니다. 진짜로 외교만 쏙 빼서 총력전으로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기는지 비교하는 콘텐츠죠.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댓글창에 싸움 안 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한국군 대 일본 자위대입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사를 좀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두 국가는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우선 한국은 냉전시대 때 최전방을 담당했던 나라였습니다. 혼자서 북한과 중국, 소련을 상대하였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산세력과 국경을 맞닿아있다 보니까 육군을 키워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육군이 비정상적으로 다른 군종보다 커지게 되는데요. 더해서 산지가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포병의 발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반면 일본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아있는 부분이 없어서 해공군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상함 전력보다 잠수함이나 대잠 초계기의 전력에 크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는 냉전시대 당시 태평양으로 넘어가려는 소련의 잠수함들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평화헌법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식 군사조직이 아닌 준군사조직이죠. 이 정도면 한일 간의 군 역사를 대략 알아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서요, 경제력과 군사력도 비교해보도록 하죠. 경제력부터 따지자면 한국의 GDP는 1조 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는 4조 9105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죠. 경제력만 봤을 때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평화헌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1%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국방비가 많죠.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50조 1527억 원이고 일본의 국방비는 59조 9107억 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게 마냥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상태 돌입 시 전시경제로의 전환이 빠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런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은 전시경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일본의 경제가 너무 큰 것도 있고요. 한국보다는 안보 위기를 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적으로 한국이 마냥 불리하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는 매우 거대하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로 간의 군사력도 비교하면서요. 우선 대부분의 전쟁은 도서 지역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쓰시마, 독도, 울릉도 등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겠죠. 제일 먼저 쓰시마입니다. 쓰시마 섬은 한반도가 더 가까운 섬입니다. 부산에서 49.5km 정도 떨어져 있죠. 일본 본토와는 8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렇기에 전시경제체제로 제일 먼저 전환한 한국이 쓰시마섬에 대한 상륙을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선봉은 해병대가 설 것이고요. 물론 일본의 해군력은 강합니다. 이지스함이나 플랫폼, 배수량, 함정수 등 모든 부분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세죠. 즉 단순히 생각하여 일본 해상자위대가 강하니 제해권은 모두 일본이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전면전중의 특징 중 하나가 특정 군종끼리만 전투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해군 대 해군 간의 전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쓰시마섬과 대한해협은 한국과 더 가까운 곳이고요. 만약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가 대한해협 북쪽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이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해협으로 진입하는 즉시 한국 남해안에 있는 대한미사일이나 공군기 등으로 격침을 당하겠죠. 그렇게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해병대가 쓰시마섬에 상륙하기 직전에 M270, MLRS나 현무탄도미사일 등을 쏟아부어 사실상 쓰시마섬을 무인지대로 만들어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쓰시마섬 상공에서는 쓰시마섬을 지키기 위한 일본 항공자위대와 쓰시마섬을 공습하려는 대한민국 공군 간의 치열한 전투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참에 한일 간 공군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누가 더 우위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도입할 F-35기의 대수로 보면 일본 60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본의 공군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이죠. 그래도 둘 중 하나를 정해야 한다면 일본이 비교적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 같진 않습니다. 쓰시마섬 상공에서 전투를 치러도 전쟁 상황을 바꿀 만한 그런 전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륙에 성공한 한국 해병대는 쓰시마섬을 빠르게 점령해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공군기의 피해가 이 쓰시마섬에서 발생하겠죠. 또 상륙 과정에서도 큰 피해를 낼 것이고요. 쓰시마섬을 빼앗긴 일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전투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동해죠. 동해는 수심이 깊습니다. 또 섬도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울릉도와 독도를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미 동해의 제해권은 일본이 장악한지 오래였습니다. 한일 간의 해군력 차이가 심하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에 상륙할 때까지 한국군의 저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국 잠수함의 피해가 좀 있겠지만 이것이 전황을 바꾸는 정도의 활약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의 대잠수함 능력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이거든요. 애초에 상설 초기부터 미국 7함대의 소해 대잠수함 보조전력으로 육성되었으니까요. 아직은 울릉도에 해병대가 주둔 중이지 않고 심지어 울릉공항도 없어서 이에 대한 방어시설이 전무합니다. 물론 제118 조기경보전대 독도경비대가 주둔 중이긴 합니다만 병력도 적고 함정도 적어서 대대적인 상륙을 막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울릉도와의 독도는 일본이 가져가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미사일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영토는 넓죠. 그리고 미사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동시에 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주요 도시나 군사시설에 대한 유의미적인 타격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맞고 일본이 바로 항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도 요격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각각 쓰시마와 독도, 울릉도를 나눠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군대들은 본토로 상륙을 할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군이 규슈에 상륙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격퇴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보급이 안 됩니다. 쓰시마성과 달리 규슈는 한반도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군기를 통한 보급도 무리가 있고요. 설령 보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상자위대의 반격에 의해서 족족 끊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겪었던 문제를 고스란히 우리가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일본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자살행위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한국 육군 간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국군이 압승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일본 육상자위대가 상륙하게 된다면 바로 전멸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군대가 본토에 상륙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공습이나 미사일 타격을 통해서만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일본의 피해가 더 크긴 합니다. 일본의 영토가 더 넓고 경제력도 높기 때문에 한국은 여러 지역을 골라가면서 타격할 수 있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공격하기가 제한적이죠. 전황은 이 정도에서 끝일 겁니다. 쓰시마섬은 한국이,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이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의미한 소모전만 지속합니다. 이 시기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한국군의 모든 공군 해군 전력은 무력화가 되었을 것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받은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겠죠.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답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따지자면 더 큰 피해를 주고 더 넓은 영토를 점령한 한국이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승리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군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네, 이때까지 신콘텐츠 콜로세움 한국 대 일본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